세순이 대를 올리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인맥은 자줏빛을 띠고 잎은 홈이 패여져 있습니다. 이 순을 따보면은 흰 유액이 물씬 나옵니다. 이 야생초의 왕이라고 하는 왕고들빼기입니다. 지금처럼 이제 대가 올라올 때 이 밑에서 이 부드러운 순들을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쌈을 싸서 먹기도 합니다. 여보십시오. 흰 유액이 물씬 나오는 왕고들빼기입니다. 대가 올라올수록 이 잎은 여름 가을 내내 따서 쌈 싸서 먹기도 합니다. 이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 뿌리를 한방에서는 백룡두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참 보기만 해도 잘생긴 이 산삼 못지않는 왕고들빼기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 왕고들빼기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또 나물로 먹을 때 그 쌉스름한 맛이 천하일품이죠. 깨끗이 한번 씻어봤습니다. 잘생긴 왕고들빼기 뿌리입니다. 이 왕고들빼기는 산삼 못지않는 효능을 지니고 있고 특히 항암에 좋아서 암 환자분들이 먹고 효과를 봤다고 하는 이 왕고들빼기입니다.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었더니 10년 이상 된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이나 만성 피로를 치료한 사례도 있습니다. 또한 간 건강이나 이 남성들 성기능, 정력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스트레스,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이나 불면증, 진정효과, 고혈압, 독소배출, 기관지 질환이나 혈관질환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왕고들빼기입니다. 오늘은 산삼에 버금간다고 하는 왕고들빼기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